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 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떠나선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랑 지우러 가난다. 너무 깊어 허미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뜨거웠던 그 사랑도 모두가 거짓이었나.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랑 지우러 간다. 빼지 못할 허미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빼지 못할 허미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했겠지. 머물 곳이 없어 헤매도는 게 이별 아니냐. 이제는 안 받아 너의 사랑을, 밤에 물든 내 사랑. 함께 했던 시간들은 추억 되겠지.
잘 간다. 내 가슴에 사랑이 오는
당신은 내 가슴에 사랑을 심고 바람처럼 떠나갔나요. 구름 속에 햇님처럼 꽃잎 속에 나비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헤매있나요. 내 인생의 남자는 당신만이 전부인데 이렇게 애가타게 기다림만 주나요. 언제라도 돌아온다 기약 있다면 천년만년 기다릴래요 무작정. 바람처럼 떠나갔나요. 구름 속에 햇님처럼 꽃잎 속에 나비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헤매있나요. 내 인생의 남자는 당신만이 전부인데 이렇게 애가 타 기다림만 주나요. 언제 언제라도 돌아온다 기약 있다면 천년만년 기다릴래요 무작정. 내 인생의 남자는 당신만이 전부인데 이렇게 애가 타게 기다림만 주나요. 오늘은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에 위치한 가산산성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티로 올라가는 길, 한티로 가는 길, 가산산성에 올라가서 한번 가산산성을 한번 구경할까요? 밤사이 눈비가, 진눈깨비가 왔는지 대나무가 하얗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아, 여기 화장실이 아주 멋지게 잘 돼 있고 여기는 지도가 있어요. 가산산성 지도 이렇게 지도를 볼 수 있고요. 아, 가산산성 설명이 좀 돼 있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어디가 돼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여기는 주차장이니까 아, 한번 입구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아,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굉장히 좋겠는데요. 아, 물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산성이니까 한번 볼까요? 아, 저 높은 곳까지 쌓여져 있네. 아, 등산객들이 와 있고요. 아, 이게 가산산성 사적 216호
가산산 칠곡 가산산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을 겪은 후 국방 수호우 절실함을 인식하고 1639년 인조 17년에 9월에 경상도 관찰사 이명웅 이장정 10만 명을 동원해서 내성을 쌓기 시작하여 1640년 인조 18년 4월에 완공하였네요. 그 후로 1649년 인조 27년 관찰사 이만 정말 내구성이 탄탄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지도도 한번 볼까요? 동문, 중문, 북문, 서문, 남문. 아, 이 문을 거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성을 쌓아서 해놨고요. 여기는 칠곡 꿈 문화재 분포도 문화재가 있는 곳이네요. 현 위치가 동명면 현 위치가 여기고요. 여기서 쭉 올라오면 여기가 팔공산자락이거든요. 팔공산자락. 이 성을 이렇게 쌓다는 게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하지만 그 옛날에는 장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이 많은 성을 쌓았을까.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도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물이 빠지는 것도 잘 만들어 놨고 홍수가 날 일은 없겠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칠곡 가산산성은 우리의 민족의 위대한 유산, 문화유산이며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이쪽에서 병사들이 들어오는 왜구를 막는 곳입니다. 사극에 보면은 성문을 닫아라 이러면 나오죠. 멋있죠. 멋있고 양쪽으로 양사이드로 눈이 와서 좋네요. 눈밭을 춥지도 않고 지금도 진눈깨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내리는 것 같은데 이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어서 아까 등산객들이 저 위에까지 가버렸네요. 혼자 쓸쓸하게 올라가야 되겠네. 저 위에 절이 있어요. 절도 한번 가볼까요? 서울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귀하지가 않을 텐데 대구는 이 눈도 되게 귀해요. 그래서 눈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대신 차는 엉금엉금 못 가요. 스님들이 예불 소리가 들리네. 이 안에 절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바닥에는 물이 있고요. 밤에 조명이 들어오게 돼 있나 봐요. 환하게 밝혀줘. 등도 장착돼 있고요. 아, 이 보살님은 뭐라고 부르시나. 아, 저 위에 법당으로 올라가는 길목이고요. 양쪽에 사자가 막 자리 잡고 계셔요. 그냥 보면 되게 무서워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쪽에 3층 석탑도 쌓여져 있고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웅장하네요. 아, 아까 올라왔던 등산객들이 지금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아요. 등산객을 비추면 안 되니까 잠시 돌렸다가 안녕하세요. 아유, 날씨가 좋아서 괜찮네요. 네. 양쪽에 불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이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네. 불을 환하게 밝혀주는 양쪽에 등이 이렇게 돼 있고요. 등마다 저렇게 됐어요. 스님이 연불을 나이브로 하시네요. 아주 행운인 것 같아. 가산선성 안에 있는 절이에요. 아,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오래된 고철이죠. 이쪽에 3층 석탑 있고 여기는 수석을 아주 예쁘게 놨네요. 우리 절에 가면 빠질 수 없는 거. 아,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이 얼었어요. 스님들이 정성을 많이 쏟아놨네요.
굉장히 큰 고목. 고목이 있어. 예, 왕,
스님 연불 소리가 좀 멀어졌죠. 가는 곳곳마다 부처님들이 이렇게 잘 모셔졌습니다. 잘 모셔져 있고 이곳에는 특히 수석 돌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저걸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 만다대 이대대 이대단 원이대단 되대건대 만다대 넌대.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가는 곳곳이 돌탑이며 부처님이며 정말 저리 웅장하고 크네요. 크고 오는 곳곳마다 돌로 다 입구를 해놓고 고목도 상당히 많아요. 수석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저리 스님이 수석이 꽉 찼어요. 여기서 저 밑을 내려다보면 여기는 제가 그렇게도 전원주택을 갖고 싶어 했던 나뭇잎입니다. 나뭇잎. 동명문 나뭇잎. 왜 마음이 변했냐고요? 밤 되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밤 되면 너무 고요함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도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시골로 와서 그 적막감, 외로움. 전 좀 성격이 많이 나대는 성격인데 한 폭의 그림이죠. 지금까지 쭉 둘러봤던 곳이 이렇게 지장보살을 많이 찾고 있네요. 지장보살 절 위에서 울퍼주는 지장보살님 같아요. 돌탑에 담쟁이가 칭칭 감고 있어요. 무너지지는 않겠다. 저기 노란 문 한 번 모셔놨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산에 있는 정상을 바라보는 해발 820m 신선 노름을 즐기다 솔마루. 우리 지금 저기를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케이블카 소시 매표소 들어가서 탑승 중입니다.
앞에서 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보관하래. 주문이 다 넣어. 당신이 안에 탄다고? 내가 안에 탈게. 케이블카 탑승 중입니다. 자, 덜커덩한디. 자, 지금부터 조금 잠깐만 들고 있어봐. 장갑 좀 끼고. 되게 천천히 간다, 그죠? 우리 당신 저기 앞산 케이블카 타봤나? 직접 봤네. 응? 우리 사진 한판 찍을까 해서. 와우 무서워. 어머나. 오우 무서워. 좋네. 응? 막 찍으라 쭉 올라가. 오는 케이블카 손 안 들어줘야 된대. 이런 데는 와 이렇게 높다 그죠? 근데 눈이 다 녹았네. 응? 아 지금 여기 배기도 찍으라 배기. 잠깐만 저거 찍고 골짜기 아우 무서워. 어휴.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구나. 그래. 이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네. 응? 좋잖아. 아, 꼴짝이 한번 찍어볼까? 이 눈을 찍으러 왔는데, 아이고, 눈이 기약인 기하다. 응? 여보, 눈이 기약인 기해.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네, 그죠? 귀한 데가 찾아오고 그랬지. 응. 그, 이, 뭐, 대구는 그런데 뭐. 근데 이 케이블카 가는 데만 눈이 없네. 그 열이 이쪽으로 내려오나? 사람, 방구를 많이 끼잖아. 당신은 방구 끼는 게 웃기지. 눈이 오긴 왔다. 내가 아까 있잖아, 표 사면서. 내 모습이 웃기죠 이카니까. 아니에요 바람 부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이카들.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좀 저기 뭐야 조금 풀리면 안정되면은 우리 여행을 좀 많이 다니자. 알았죠? 내 띠놓고 혼자 달랑달랑 갈 건 아니지? 눈이 왔어. 눈이 제법 쌓였네. 야, 사갠길이 여기 있구나. 요리 사람들이 등산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쪽으로 올라가. 여기가 멧돼지 길이거든. 멧돼지?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지 이게. 멧돼지 길은 아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는 길이다. 이게 뱅글뱅글 돌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찍는 것보다 내려오면서 찍는 게 더 훨씬 이쁠 것 같아. 반가.
다니지만 못 봤대. 너는 또 있을 것 같은데. 산이 산세가 깊으니까 안 있겠나. 그래도 갑자기 오긴 했어도 괜찮죠? 응? 갑자기 오긴 했어도 괜찮지? 땀배경이 좀 옆으로 해놔갖고 매일 그거 지금 이거 올라가면서 그렇지만 땀배경이 별대로 있나 다 여기 잡히는데. 이게 지금 6분 지났는데. 6분? 응. 누논 803. 저 군위 쪽에서 뒤로 올라가면은. 군위 쪽에서 뒤로 올라가면은 사진 찍을 때가 많다고 그러던데. 사람이 홀로 다녔다, 여기 멈춰. 그러니까. 바위가 멋진 게 있네. 와, 눈이 여기는 왔다. 이쪽으로는 좀 많이 쌓였다. 저기, 눈 많이 오는 지방에 가면 세 발에 핀데, 이게. 이게 이제 물이 이 호수로 따라서 아, 물이 저 위에 응, 물이 필요하잖아. 응, 물이 호수가 거기까지 올라갔네. 잡아볼까나. 아이고 한참 올라가야 된다. 우와. 굉장히 높다. 이거 걸어서 올라가려면 몇 시간 걸릴까? 아우 저 소나무 밑에 대단하다. 경치 좋다. 아 이럴 때는 이런 데는 눈 올 때 와야 되는구나. 에서 더 천천히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아무래도 그 이거 기계로 힘으로 지금 당겨 올리는 거잖아. 선이 선이 이렇게 또 바뀌잖아요. 아우 귀가 아파. 다 와간다. 이게 점검이 늘 필요할 거야, 그지? 다 와간다. 아우 귀 아파. 도착했어요. 수고했어요. 왜 이렇게 흔들려? 설산을 보러 왔어요. 지금 803 케이블카 주변 탐방로 안내. 아, 803에 오신 분들은 필히 이게 필요하겠네요. 이쪽에는 803의 봉황이 날아오르다. 아, 저쪽에도 있고, 우리, 뺑, 들어. 우리, 저하고 한번 가볼까? 위에 어쩜, 옷도. 여기는 뭐야? 응? 왕가로지. 추워? 응? 내가 춥다 않겠나, 그래. 아, 거북이에 토끼가 위에 있네? 응? 토끼가 위에 있어. 여기는 케이블카 타는 거. 얼음 얼었어. 얼음 얼었어.
슬림봉. 저신 어디 있어?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탑이 하나 있고 올라가는 길. 아, 바위가 크게 문이 있네. 사람들이 많아요. 슬슬 기어야 되겠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얼음이 얼어서. 소떼들이 있겠네. 이빨이 날리고 있어. 예? 아이고. 얼음꽃이다 이거. 아우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어? 얼음꽃이 진짜 이뻐. 해발 820m네. 얼음꽃이 예쁘네. 네, 얼음꽃이 상당히 예쁘네. 저쪽이 완전 산세가 깊다. 해발 820m 최고 정상에 지금 케이블카 타고 올라왔어요. 문의원은 803. 대구에서 눈 보기 어려운데. 아, 대구겠네. 어, 그쪽으로 웬일로 와. 아, 이거 왔네. 지금 아저씨가 여기가 불어나고 위로 오고 있잖아요. 위로 오네요. 아, 드론이 위에서 찍고 있네. 거기서서 찍어야 돼. 아이다, 좋아한다. 원래 여기 서야 되는 거야. 아, 그래? 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달래야. 저건 조사를 하는 게 먼저 찍고. 한번 더 하고. 조금 떨어져야. 자. 소떼가 줄줄이. 오리를 많이 만들어 놨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괜찮은데? 소떼를, 어, 저 끝에까지. 방금 전에 올라갔던 거기.
저거. 여기는 사진 찍고. 와, 이거는 열쇠를 많이 갖다 놨네. 사랑의 맹세를 했네. 많이 달아놨어요, 열쇠. 사랑의 터널. 여기 지나가요, 사랑의 터널. 열쇠도 들어있고. 아,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랑의 터널. 혼자 지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네, 이거 뭐야? 국수야? 메밀국수. 메밀국수야? 이거는 멀리 찍어야 돼. 와, 메밀국수 맛있겠다. 동네를 봐야 되는데 안 보이네. 끊임없이 가고 오고 케이블카. 얼음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었죠. 저기 멀리 산을 가까 소나무 여름꽃 좀 보세요. 겨울산에 땀 빨빨 흘리고 올라와서 라면 먹는 그 재미가 최고다. 여름꽃이 진짜 많이 폈다. 근데 가깝게 찍었으면 좋겠는데 가깝게 찍을 데가 없네.
따뜻하다고? 별로 안 추워. 차례요? 네? 우리 탈 차례. 네. 이거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없어가지고. 이거 타라고 15.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는구나. 밖에서 그래가지고.
나이. 딱 사람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 긴 나이. 여기 경기차도 지금 산행길이 길어 나가 있네, 길이. 응. 산행길이 저 사람들이 저 길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눈이 녹네. 눈이 녹았어요. 빈 차예요. 여러분 괜찮았나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오늘은 송해공원을 왔습니다. 송해공원에 우리 송해 선생님, 우리 대구 달서구 달성군 옥포면 우리 송해공원에 우리 송해 선생님 웃고 계시네요. 아주 주변 경관이 빼어납니다. 여기는 옥포. 송해공원의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잡혀 있고요. 한쪽으로는 토종식품을 파는 그런 장사들도 해요. 송해공원에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꾸며놨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송해공원의 종합 안내도입니다. 종합 안내도. 현 위치는 여기 있고요. 여기는 송해공원 관광 해설을 하는 해설집입니다. 예쁘게 지어놨죠. 지금부터 관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과 송해 선생님과의 소중한 인연. 이곳은 송해공원의 꽃피다. 지난 1964년 준공되어 농업용 저수지로만 활용되던 옥연지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명소로 연간 100만 명 가까이 찾는 힐링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예, 송해공원이 들어오면서 옥연지 송해공원은 국민 MC 송해 선생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다. 바로 옆 기세리가 처가 동네인데 송혜 선생님은 명예 군민과 홍보대사를 맡아 달성군과 인연을 맺어왔으며 그 인연은 송혜공원은 조성으로 이어졌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칭으로부터 요곡절이 있었으나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억연지를 따라 약 3.5km 둘레 조성길을 하면서 송해공원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억연지 수면 위로 동서로 가로지르는 백세교와 송해의 장수를 이미지를 따서 붙인 백세정, 오색풍차 등이 설치되어 있다. 송해공원에 들어서면서 기세리의 풍경도 바뀌었다. 조용한 농촌마을이 관광객들로 붐비면서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있다.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단체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네, 이쪽으로 저쪽으로 보이는 완전 전부 촌집이었는데 이게 송해공원이 들어서면서 송해 찻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어디서 고양이가 자꾸 우는 소리가 나네요. 길고양이 우는 소리가 안타깝고. 빛나는 군민 이래가지고 송해공원에 전경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송해공원에 달 떴어 라고 적여졌네요. 아이고, 이거는 남자분이 숙녀분한테 꽃다발을 준 그런 장면입니다. 억연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많이들 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쁜 하트를 장식으로 밤이면 굉장히 예쁘겠는데요. 이게 하트가 있어서 여기가 오 일어나 오 일어나 일어나 아이가 넘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물이 굉장히 찰랑찰랑하죠. 오늘은 바람도 없고 그다지 바람도 많지 않고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엄마 날아야지. 엄마 날리네. 오늘은 이 터널을 따라 예쁜 하트 터널을 따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오셨는데 쌍둥이 아이가 있나봐요. 쌍둥이 아이가 둘이 뛰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여기는 북쪽인가요? 기르기인가요? 여기는 벤치도 이렇게 있고 와서 놀 수 있게끔 충분한 물건을 마련해 놨어요. 이 기러기는 외로워요. 혼자서 이 물 위로 놔져 있는 다리를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요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하루 와서 관광지로 딱 좋겠어요. 앞에 사람이 오셔가지고 잠깐 옆을 돌려봤는데 옆에 저쪽에 놓여져 있는 저 배경은 밤 되면은 조명이 들어오나 봐요. 조명이 들어와서 아주 이게 경치가 경관이 상당히 아름답게 보일 것 같네요. 지금은 팔각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앞에 많이 오시니까 옆으로 돌릴게요.
옆에서 보는 그림이나 뒤에서 보는 그림이나 그림은 다 좋아요. 물 한가운데로 낮아 있는 다리라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왔어요. 날이 겨울 날씨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굽이 돌아서 아주 멋집니다. 한 30년 전에 송혜 선생님이 노래 자랑할 때 제가 가서 거기 참석을 해서 올라간 무대에 올라간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 심사를 하는데요. 예심을 보는데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왔어요. 1,000명 정도 왔는데 거기에서 16명이 뽑혀서 올라가는데 1심, 2심 해서 16명을 뽑아서 올라가는데요. 제가 16명에 속해갖고 올라갔는데 땡 했어요. 아휴, 그때는 왜 그렇게 노래가 안 되든지. 지금 이 8각장으로 올라와 봤어요. 8각장으로 올라와서 지금 굉장히 경관이 좋아요. 저쪽 산 밑으로는 송혜 선생님 박물관이 있고 촌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저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아 참 그 이찬원이 찻집이 여기에 있다 그래요. 이찬원 가수 이찬원 씨의 찻집이 부모님의 찻집이 여기 있어서 대박이 났다 그러죠. 자식을 키우려면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하고 있어요. 저쪽 산 밑으로 사람들이 걸어서 이 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수라고 해야 되나? 호수를 한 바퀴 빼는 도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쪽 산 밑으로 길이 나 있죠? 이쪽은 제가 걸어온 길이에요. 제가 걸어온 길인데 그런 데는 괜찮죠? 한번 내려가 볼까요? 호수 가운데는 분수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분수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밤에 보이는 분수대 야경인 거예요. 야경이요. 여기 밤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저기 보이는 풍차 있죠. 풍차에도 조명이 들어오고 지금 관광지에 저기 가운데 있는 저곳이 저 공같이 둥근 지구같이 둥근 게 생겼는데 그 위에 그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새 물에 사는 새들 갈매기도 아니고 바닷가래야 갈매기인데 이게 이 호수 전경에 조명이 들어오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밤에 모아서 이 조명을 찍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꽃잎 편지를 이렇게 많이 해놨네요. 이렇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이곳입니다. 자, 송혜 공원 박물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토끼. 달의 토끼가 소남이랍니다. 응?
팔각정, 조금 전에 올라갔던 팔각정이 보이시나요? 무슨 노래를 한 것 같아요? 아, 노래한 것 같아요? 당신이 주신 가락지 먼 길을 떠나는 당신 하염없는 눈물로 한 짝을 빼요 당신 손에 쥐어드려요 당신께만 바친 내 순정 달빛 아래 모았던 두 손 아, 그 다음 가사 몰라요 다른 노래 뭐가 좋을까 열리지 열리지라는 노래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아, 제 사연하고 같거든요 제 사연하고 같아서 열리지라는 노래 굉장히 애정이 가는 그런 노래인데 잘 부를 기회가 없던데 오늘 한번 불러볼까요?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끝내 이렇게 만나게 될걸 왜 우리 먼 길 돌았나요 엇갈린 슬픈 운명 세찬 비바람 불고 또 불어도 세월에 등기된 채 정을 나누며 이렇게 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힘들면 내게 기대요 아 저기 물 한가운데 보이시나요? 오리가 저기 한가위에 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오리 가족입니다 눈물은 내게 쏟아요 꼭 잡은 두 손을 놓치지 말아요 우리의 사랑을 잊지 아, 노래도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혼자 걸어가느니 한번 해봤어 풍차를 놓고 사진 찍는 분도 계시네요 여기는 지금 송해 기념관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멋진 포즈를 잡고 앞에서 사진 기술이 요즘 대단해요 멋지게 잡아줄 건가 봐요 여기는 전국 노래자랑 아 성혜 선생님 사회 보고 계시네요 아 여기는 라이브 무대 같죠 우리들이 가서 노래할 수 있는 공간도 되는 거 전국 노래자랑 대구 광역시 달성군편 이래가지고 있네 성혜 선생님이 노래 마이크 잡고 저 느긋하게 편안하게 웃으시는 모습 참 좋죠 뒤에 아줌마들 커피 마시러 간다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 아 여기서 보는 팔각정도 괜찮네요 저 앞에 보이는 두 연인이 사진을 기술적으로 찍는 아주
재밌는 커플이에요.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못 올라가게 놨는데 출입금지. 출입금지. 출입금지 해놨는데 출입금지 해놨는데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볼게. 어, 이 길 다 만들어 놓고 출입금지 해놨네. 이건 아니지. 아, 옆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런 뜻이었나요? 우와, 이거는 이렇게 대형 토끼가 이렇게 있어요. 멋진 조형물이네요, 그죠? 여기는 송해 기념관이에요. 송해 기념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저기도 여기저기 송해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서 계십니다. 송해 선생님은 돌아가셨어도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송해 선생님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뒤에는 아, 인상 좋게 웃고 계시는 송해 선생님입니다. 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들어가 볼 수 있네요. 일반 출입금지. 오늘은 휴관입니다. 휴일이랍니다. 오늘은. 잘못 찾아왔네요. 휴일날 찾아오게 되고. 송해 신비체험관. 여기는 어떤가요? 시간 고정 비세요. 아, 여기도 문이 잠겨 있어요. 오늘은 운이 안 좋네요. 못 들어가 볼 모양이에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가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아, 주변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서 풍차 가는 길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150m. 차는 못 들어가게 놨네요. 풍차도 가서 털 넘어봐야죠. 갈 때도 있고요. 아, 공기도 굉장히 좋아요. 아, 새들도 집을 많이 지어놨네요. 풍차 여기 들어오면은 아, 여기서는 돌아서 나가야 되겠는데. 풍차가 멀리서 보면 쪼매냈는데 가까이 오니까 너무 커요. 우와, 좋아요. 여름에 오면은 이게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는 나무들이 풀었어요. 지풀러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인명 구조 구조함 로켓 발사기가 있네요. 로켓 발사기. 아, 이걸로 인명 구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죠? 보니까 밧줄을 쏴서 그렇게 잡는 건가 봐요. 로켓 발사기 구조함. 처음 보는 건데 인명 구조. 인명 구조 로켓 발사기. 처음 보는 건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겠어요? 공사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을 것 같죠? 아마 송혜 선생님이 많이 공사비를 내놓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송혜 선생님의 공원이니까. 다시 돌아서 저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서 볼 게 없으면 좀 지루한데. 저기 두루미 가족 보이시나요? 아, 얗게. 보이시나요? 양지바른 데서 털을 고르고 있어요. 저 앞에는 오리도 놀고. 새들의 천국이 되겠네요. 오늘 송해박물관을 못 봐서 좀 아쉽네요. 송해박물관을 봤어야 되는데 어떤 날이 장날이라고 송해박물관을 못 봤어. 어쩐지 차도 한 대도 없고 사람도 조용하고 뭔가 했더니 오늘은 휴관이래요. 토끼를 멀리서 보니까 그 형체가 나타나죠. 여기 전부 천동네였는데 송해공원이 들어서면서 찻집, 식당, 주변에 백숙집 하며 너무 많이 생겨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 전국 노래자랑 하면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송혜 선생님 서 계시고, 그 옆에. 떠나는 당신 당신 손에 치어들어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 덥네요. 이리 걸어다니려고 그러니까. 햇볕이 너무 좋아요. 물이 반짝반짝 빛나죠. 옛날에 가장 힘들 때 저렇게 물이 반짝반짝할 때 지나가면요, 정말 저속으로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째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 물속으로 걸어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많이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때